1-5의 연구 책임자를 맡고 있는 이승기 교수입니다. 사실 오늘 저희가 그 전체 1-1에서부터 1-10까지 발표하시는 내용을 보면서 제가 전체 코멘트하고 지금 그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1-5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제가 발표하는 것보다는 연구를 직접 수행했던 그 저희 연구팀의 연구원이 발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5세로 이제 발표를 저희 참여하려고 합니다. 저희 과제는 연대 예술대학교 강원도 분과를 수행했고요. 이제 각 부분에 맞춰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목차는 잘 보았습니다. 당연히 또 여분 목표에 자산도 이제 잘 보았습니다. 당연히 또 올해의 목표 자체는요. 크게 봤을 때 이제 수준별 대 한번 목표치, 그러니까 설계 변수에 대한 목표치를 설정을 하는 것이 반드시 목표성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강 기능성 창업 시스템 설계 전용 성능 평가 테스트를 했고요. 그리고 이승 뷰티 시스템의 운영 방법에 대해서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단열, 이건 이제 창업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목표 실험을 통한 성능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소재 조사와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이제 설계 기술에 대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연구 수행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연구단에서 목표를 하고 있는 서스테이너리티 향상과 그리고 에너지 사용 효과 그리고 컴포트 향상과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연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술 개발들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간단히 나타내는 표입니다. 네, 저희 세세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는 이제 정신그레스 부하 조감을 위한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요. 그에 대한 이제 세부적인 기준들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어떤 시스템의 조합이나 성능 같은 걸 걱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디테일 같은 것을 이제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외에 이제 세안 쪽에서는요, 이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창업과 통합이 돼서 이제 연구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 태양 슬랩 각도를 조절을 함으로써 슬랩 이제 시각도는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부하를 저감하기 위한 연구 자체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진행이 되고요. 첫 번째는 이제 난방부하 저감을 위해서 이제 자연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연구가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냉방부하 쪽에서는 이제 태양 시스템과 그 하이브리드 벤틀레이션을 이용을 해서 이제 냉방부하를 저감시키고자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아래와 같고요. 여기 전체적으로 난방과 쪽에서는 창호와 벽체 관리를 기준 같은 걸 제시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창호의 열을 꽉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제시될 것인가. 그 올해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이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창호에 대한 디테일 수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1차 시안을 개발을 하면서 한번 검토가 됐긴 했지만 조금 미세한 부분이 있어서 좀 보완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외단열에 대한 성능법인데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냉방부하 쪽에 들어왔거든요. 하이브리드 벤틀레이션을 이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그러한 하이브리드 벤틀레이션을 원활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창업 구조 요소들이 어떻게 설계가 되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했고요. 예. 그런 측면을 이제 검토를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총합적으로 시뮬레이션을 들여서 이제 부하 저감 성능을 이제 테스트하는 것까지 테스트를 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 이중 연구 쪽에 성능에 대한 기준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목표를 하고 있는 것은 제 건축물에 있어서 부하를 한 20%에서 30% 정도 보강을 하는 것이 목표였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그렇게 하려면 이제 건물 설계를 할 때, 위키를 설계를 할 때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는지 먼저 검토를 해봤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난방 부하 쪽에서만 먼저 검토가 된 것인데요. 먼저 첫 번째 단계로 검토가 된 내용은 지금 이제 위피 요소의 성능을 변화시키면서 실제로 난방 부하 저감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용량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지금 잘, 피켜다가 잘 보이시진 않는데요. 그 결과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창문의 유리 관리력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 경우 이제 기본 케이스 결과가 이제 글레이징 레이시가 60% 정도 되는 것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창문에 의한 영향이 크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설계 트렌드 자체가 이런 창문들이 이제 커지면서 심각적인 환경을 동일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영향도 이제 커질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글레이징 레이시오고요. 그 경우에는 이제 한 글레이징 레이시오가 60%에서 한 30%까지 지금 최대 한 33%까지 저감됐었는데요. 저희 이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떤 디자인 방향 자체가 이런 조금 반대로 가고 있는 방향입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어떤 이제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지만 저희 이제 줄리안 측면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따라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격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0.3도의 관리율 기준은 이제 0.47입니다. 0.47은 이제 2010년도 기준인데요. 그거를 이제 여기서는 1.5 정도까지 줄일 때, 0.15까지 줄일 때 한 9% 정도 전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정적인 목표치로 잡은 건 제 멤버들이 한 1.3 정도 잡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창문의 관리율이 전체 부하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고요. 최대 60%까지 전압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그것을 이제 저희는 이제 기준으로 제시를 아주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를 하고 이제 이 설계에서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이제 창호 설계를 하고 이제 이걸 진행했습니다. 그 다음 부분에 검토를 한 것은요, 이제 이러한 요소들의 성능을 조합을 해서 저희가 목표를 하는 에너지 난방과 저감 성능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제 대충 한 겁니다. 지금 잘 보이시지 않지만 저희가 목표를 한 20에서 30%, 그리고 이제 한 30에서 40% 정도 난방과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창호 관리를 한 2W 정도 확보하는 게 너무 유리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기존 베이스라인 자체가 창호 관리율이 3.84이고, 그리고 글레이징 레이시오가 매우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격체에 대한 영향보다는 창호에 대한 영향이 아주 큰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창호 열 관리율을 이러한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창호 관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창호의 디자인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지금 잘 보이시진 않은데요. 저희가 이제 목표치라는 관리율 자체가 이제 이 정도가 이 정도 수준입니다. 하지만 지금 사례 조사를 통한 지금 제곱은 알루미늄 프레임을 적용한 이중 창호의 관리율, 열 관리율 자체는 이제 3에서 4 정도 범위에 이제 중요하게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목표치라는 수준 이하로 낮추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창호 유리 자체의 성능을 이제 증가시켜줘야 된다라는 결론은 없고요. 일반적으로 이중 유리를 적용했을 때, 그러면 관리율이 한 2.7 정도가 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1.8 정도 수준, 로이와 일반 투명 유리를 적용을 할 경우 1.8 정도가 나는데 그런 수준까지 낮춰줘야 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거와 동시에 이제 유리 프레임 성능 자체도 아주 강화되어야 된다는 결론을 얻었는데요. 프레임 관리율 자체도 이러한 계산 결과에 의하면 한 이 정도 수준 이하로 낮춰야 된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 이러한 프레임 자체의 성능 자체는 일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한번 검증을 해보면 알루미늄으로 저울을 할 경우에는 한 5 이상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글레이징 유리 성능을 아무리 높이더라도 이제 알루미늄 프레임 자체가 성능이 낮아져 버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목표한 관리를 맞추지 못한 경우가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창호 관리를 레벌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알루미늄 프레임 자체 별별리를 맞추는 게 가장 크리티컬한 요소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나온 부분은요, 냉방과 저감을 위한 이제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적용한 방법 중에 이제 창호에 들어가는 인터그레이션 되는 이제 차양 부분을 했고요. 일단은 먼저 저희가 검토한 부분이 하이브리드 벤틸레이션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제 하이브리드 벤틀레이션을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제 알고리즘 자체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원활하게 그런 하이브리드 벤틀레이션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이제 창고의 속도 모든 쪽 이제 같이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저희가 만드는 설계 가이드라인이나 그런 쪽으로 통합이 될 것으로 이제 판단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요. 물론 외기, 실내 온도와 외기 온도에 따라서 이제 그런 모드를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냉방 모드, 기계환기 모드를 교체하는 케이스와 그리고 이제 자연환기를 이제 실시하는 케이스로 나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외기 온도가 무슨 측에도 그럴 경우 이제 냉방과 기계환기를 바뀌었는데 냉방격기 기계환기를 같이 실행하는 모드를 이제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토했던 부분은요. 물론 이러한 시스템들이 물론 사람들에 의해서 수작업을 이제 작업될 수도 있고 물론 오토매틱하게 작동될 수도 있는데요. 그 경우에 실질적으로 만약에 오토매틱하게 작동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외기 온도 도입 온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대한 이제 검토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러한 건물의 에너지 성능에 대한 프로파일을 이제 나타냈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이제 외기소의 온도를 경화시켜 가면서 성능을 검토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최다 걱정이라고 외기 자연환기를 실시하는 외기 고위 온도 측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냉방보가 이제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이하의 온도를 설정하게 되면 의도하지 않은 이제 난방보가 증가를 하는 것을 저희가 발견 수감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고려한 외기소의 온도를 설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이제 구글마다 모든 키스가 키스의 키스이기 때문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어떤 매뉴얼을 할 때는 좀 더 유형화하든지 그런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부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문 설계를 이제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이제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것입니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자연환기를 할 때 저희가 적용한 것 하이브리드 벤틀레이션 자체가 컴포트 벤틀레이션이기 때문에 냉방거를 저감을 냉방 이제 환기를 통해 냉방거를 저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경우에 이제 적절한 창문 모드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에 대한 요구를 여기서 수행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앞서서 내용이 이제 조금 많이 빠지고 이제 최종적인 결과만 나와 있는데요. 전체적인 개요 자체는 이제 실내 가리를 예측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제거할 수 있는 필요 환기량을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이제 매뉴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도출된 필요 환경에 따라서 이러한 이제 다이어그램 속에서 이제 필요한 기량을 찾고 그리고 그 건물이 있는 지역의 집중량을 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 지역의 집중량의 풍속을 이제 이 도표에서 찾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개폐에 대한 창문 면적에 대해서 이제 도출한 이제 알고리즘을 저희는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부분 자체는 이제 일자형 평면에 일자형 이제 동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기후 자체는 이제 서울 지역에 한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연구진에서 이제 건물들로 이제 유형화 시켜서 조금 더 연구를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다양한 케이스를 검토하고 이제 그 부분도 최종적으로 나온 결과를 또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설계 지침으로 이제 반영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외기를 도입할 때 창문을 어떻게 설계를 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이제 이중 창호 쪽에서는 이제 난방 쪽을 많이 고려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은 아직 통합 쪽으로 고려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는 중공층은 이제 지나는 이제 불빛 속도로 이제 최소한 낮추어서 그리고 이제 열 학교를 통해서 실내 난방기에 이제 어느 정도 효과를 보려고 하는 기본적인 기준입니다. 하지만 지금 컴포트 벤틀레이션을 할 때는 이러한 중공층을 거치는 이제 시간을 그냥 짧게 해주는 것이 실제로 냉방에 좀 유리하다는 결과를 얻습니다. 이러한 케이스를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요. 오히려 냉방 때 자연기를 하게 되면 부하가 증가를 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도출된 이제 도출된 연구 결과를 가지고 이제 워크업 테스트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성능이 이중 창호의 성능이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난방기에 대한 실험 결과 이제 정리가 된 것이고요. 이 경우에
단일 창호와 이제 이북 창호의 남방부와 중앙 창호의 의미를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기본적인 성능 자체는요, 단일 창호 같은 경우는 2007년도 기준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북 창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기서 이제 제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기준 자체를 6.0으로 설계를 하긴 했지만 이 부분은 이제 내부 창호에만 적용을 해서 내부 창호는 이제 이와 성능과 이제 별개로 이제 어디서나 단일 성능을 얻기를 기회를 했었는데요. 실제 지금 적용된 창호 자체가 보시다시피 이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제 위에 성능을 다르게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인 프레임이 좀 주어졌습니다.